까마귀밥 여름나무입니다. 까마귀밥 여름나무란 이름은 이 나무 열매가 가을에 빨갛게 있거든요. 그 빨간 열매를 까마귀가 좋아해서 잘 먹는다고 까마귀밥 여름나무란 이름이 붙여졌는데 이 열매를 다른 새들도 아주 좋아한다고 합니다. 장미이목, 버무이기과, 까치밤나무속입니다. 이 위에도 부르는 이름이 까마귀밤 여름나무, 까마귀밤나무, 까마귀밥 여름나무 이렇게 불리는데 이름이 다 고만고만합니다. 칠해목이라고 해야 더잘 아실 겁니다. 까마귀밤나무는 주로 좀 계곡 주변에서 보이는데요. 아주 낮은 산에서부터 청고지 이상인 고산에서도 보이는 거 보면은 얘네들은 환경에 대한 적응력이 아주 강한 나무인 것 같습니다. 전국적으로 높낮이를 떠나서 조금 습한 곳이면은 어디서든 다 보입니다. 칠해목은 꽃이나 열매가 있으면은 금방 구분이 가능한데요. 꽃은 잠시 동안만 피는 거고, 열매는 가을 늦게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잎을 보고서 구분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잎을 잘 보셔야 돼요. 어떻게 생겼는지. 나무가 크지는 않습니다. 1에서 1.5m 정도 높이로 자란다고 하니까요. 큰 나무는 없고 줄기 굵기도 좀 가는 편입니다. 꽃을 한번 보겠습니다. 꽃은 4에서 5월에 피는데요. 이 꽃이 좀 특이해서 꽃핀 시기에 나무를 본다면은 이 칠해목을 금방 압니다. 근데 이 칠해목은 암수 땅구루라 꽃이 피는 나무도 있고 꽃이 피지 않는 나무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나뭇잎을 보고서 구분하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잎은 어긋나고요. 보통 새 잎장이 나오는데 요게 갈라짐이 심해가지고 다섯잎으로 보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전체적으로는 이 삼각형 모양이거든요. 잎이 이쁘게 생겨가지고 금방 구분이 됩니다. 요 잎을 보니까 저는 그 찬반디 잎이 연상이 됩니다. 찬반디 잎. 아, 이거 중독입니다. 중독. 봄에 새로 도달하는 연한 새싹은요, 끓는 물에 살짝 데쳐가지고 무치거나 볶아 먹으면 맛있고요. 또는 국을 끓여서도 먹습니다. 열매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근데 열매 영상이 없네요. 열매는 특별히 독성은 없는데 쓴맛이 있어가지고 먹지는 않습니다. 약으로는 쓰입니다. 효능은 영상 뒤쪽에서 다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칠해목 효능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칠해목은 이름에서도 알수 있듯이 오칠풀해나무목인데요. 그대로 풀이해서 오똑을 풀어주는 나무입니다. 옷이 오르는 건 온나무 주성분인 우르시올 때문인데요. 이 우르시올이 항암 효과에 아주 뛰어난 성분입니다. 그런데 옷 타는 사람은 이 우르시올 때문에 알레르기 반응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약이자 독이 되는 셈이죠. 옷 타는 사람이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옷하고 접촉하면은요, 대부분 24시간 안에 이 얼굴이나 팔, 겨드랑이, 사타구니 등 살하고 접촉되는 부분에 열이 나고 가려움증과 물집이 보이는데요. 긁으면은 진물이 나옵니다. 특히 술 마시고 땀을 많이 흘렸을 경우에는 옷이 더잘 번지는데 주로 나타나는 곳이 얼굴과 목 쪽입니다. 몸통 상부 쪽에 많이 나타나요. 옷이 오르면은 보통 10일에서 보름 정도 이 증상이 지속되는데요. 칠해목으로다가 달여서 먹고 바르면은 한 3일에서 일주일 정도면은 독이 풀어집니다. 오똑이 올랐을 때 복용하는 방법은요. 2cm 정도로 잎하고 줄기를 썰어가지고 200g 기준에 물을 4리터 붓고
약한 불로다가 반으로 줄어들 때까지 졸인 다음에 식후에 하루에 세잔 먹으면 됩니다. 오뚝이 약하게 옮은 경우는 2, 3일, 심한 경우에는 4일에서 7일 정도 먹으면 되는데요. 이때는 달인 물로다가 피부에도 같이 발라주면 더 효과가 좋습니다. 오똑 이외에도 아토피나 각종 피부염에는 칠해목 달인물을 수시로 피부에 발라주면 가려움도 없어지고 염증에도 아주 효능이 좋습니다. 칠해목은 오똑을 풀어주는 약효뿐만이 아니라 많은 이로운 점이 있거든요.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풍을 없애고 경맥을 잘 통하게 하며 출혈, 통증, 해소 등을 멈춘다. 허리와 뼈마디가 아픈데 산후출혈, 월경, 가다, 타박상, 옹저, 옴 등에 잘 듣는다. 피부병에 사용할 때는 달인물로 씻는다. 민간에서는 불면증에도 사용한다. 열매는 등농과라고 해가지고 위통, 위궤양에 사용하는 약재로 씁니다. 열매를 즙을 내어 먹거나 뜨거운 물에 우려내어 이뇨제로도 사용하고요. 이질균을 억제시키는 작용이 있습니다. 전염성 간염에는 잎과 줄기를 240g을 달여서 복용하면 황달이 없어지며 간 기능 회복 등에 도움을 준다. 부작용은 전혀 나타나지 않는다. 이렇게 기록들이 있습니다.